자, 이번에 2011년도 한번 풀어볼게요. 2011년도 2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자가 제안한 상담 이론의 원리를 반영한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겁니다. 이 학자는 특성 요인 이론의 원리를 확대하고 정교화했습니다. 파슨스 아니면 윌리엄슨 둘 중에 한 명이네요. 그에 의하면 진로 상담에 의한 다섯 가지 기술은 촉진적 관계 형성, 자기 이해 증진, 행동 계획 설계, 계획 수행, 의뢰입니다. 아까 방금 했던 그 뭐였죠? 그 자수행위를 촉진한다였죠. 또한 그는 개인의 직업과 관련한 문제를 미결정, 불확실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로 분류하고 문제에 맞는 처치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아니라 이 학자는 윌리엄슨이 되겠고요. 자, 특성 요인의 뭐뭐를 보겠다?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이랑 변별 진단 뭐예요? 현모불모 얘기하면 이제 쓸 건데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윌리엄슨의 6단계 진로 상담 과정. 아, 6단계 진로 상담 과정. 안 할래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자수행위를 촉진한다. 기법. 요렇게 5개.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외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책은 228에서 2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이거 두 문자어로 할 거예요. 첫 번째, 기읍. 내담자가 진로의사 결정 전후로 경험하는 불안을 감수한다. 전후가 아니라, 이 검사 전에, 제가 말했죠? 특성 요인은 뭐예요? 개인 특성, 직업 특성을 알아보려고 둘이를, 뭐, 검사를 때려 부어서, 검사 때려 부어서, 개인 특성과 직업 특성에 매칭을 시켜서 뾰로롱하고 네 직업은 뭐다라고 말해주는 게 특성 요인 상담 이론의 특징이에요. 검사를 마구마구 돌려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죠? 그래서 이 검사 돌리기 전에 우리가 불안이 있으면 검사가 잘안 나오죠. 그래서 검사 돌리기 전에 불안을 좀 가라앉히고 불안을 처리하고 검사를 돌리기 때문에 전후가 아니라 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내담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상담자의 견해를 솔직하게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갈게요. 자수행위, 행위, 촉진이었습니다. 자수행위 촉진. 그래서 첫 번째가 1번, 촉진적 관계 형성을 하죠. 관계 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포 관계를 맺고 동맹, 작업 동맹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너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쵸? 아까 예슬이가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이해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나의 소질과 적성을 몰라요. 자기 이해 증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행동 계획이 아니라 행동 맞네. 행동 계획과 행동 계획을 권고하고 설계를 하죠. 그다음 이 계획을 땡겨 올려서 계획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4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얘를 더 지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위임을 하는 것도 돼요. 5번이 위임이 되겠고. 자, 이 행동 계획 권고하죠. 뭘 권고해? 나의 직접적인 충고도 권고할 수 있고, 설명과 설득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가 어떻게 아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가장 스무스한 게네 검사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죠? 네가 나온 검사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는 주관적인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설득이란 건 사람을 어떻게든 약간 나의 편으로 오게끔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득 과정이 한두 번째 단계로 좀더내 주관적인 내용을 넣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해 줍니다. 그렇다고 내담자 선택을 좌우지하진 않아요. 세 번째, 직접 충고가 언제 한다?
첫 번째, 내담자가 엄청나게 심각한 좌절과 실패를 겪을 때, 그쵸? 내담자가 뻔히 좌절과 실패를 뻔히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잠시만 스탑!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그쵸?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알려줘요. 그쵸? 말해줘. 그냥 나한테 맞는 직업 말해줘. 우린 조를 때라고 이해하지만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선생님의 견해를 물을 때. 고집스럽게 견해를 물을 때. 솔직 견해를 물을 때.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줘요. 견해, 요구시. 그러면 다섯 가지 일반적인 기법 끝났죠? 그래서 두 번째 상담자의 견해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 내용이 되겠고요. D은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명한다라고 해서 이제 현모불모가 또 출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다? 윌리엄슨의 다섯 가지 기법. 윌리엄슨의 다섯 가지 기법. 저희가 이제 이론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앞으로 전현무 씨 영어 이름을 윌리엄스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제가 그때 우리끼리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현무 씨 영어 이름 따로 있겠지만 전현무 씨가 요즘에 요즘이야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때 좀 고민이었던 게 지금도 고민이겠죠. 진행이겠죠. ING 중이겠지만 머리가 약간 탈모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입니다. 전현무 씨가 탈모가 고민이 있어서 그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보면은 탈모 센터 가서 두피 치료받아요. 자주. 그러니까 그냥 끊어놓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입사했을 때보다 KBS 아나운서 입사했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현무 씨가 어떻게 모발, 그렇죠? 모발이 불모 나지 않는다. 그래서 털모자를 떠서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해서 현모 불모라고 외우기로 했습니다. 뭔가 자리가 너무 띄엄띄엄. 현모 불모. 그래서 이건 뭐예요? 윌리엄스 우리가 그 전현무 씨를 윌리엄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모불모의 전현무 씨가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데 첫 번째가 현명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무선택. 세 번째가 이게 모순이고. 세 번째가 갑자기 생각 불확실한 선택. 불확실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순인데 어떤 거? 흥미 콜라보 적성 간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외울 때는 현모, 불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설명을 하자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은 내 깜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나사의 한국 대표로 가서 뭔가 우주의 원리를 알아내기로 한 한국 대표입니다. 과학은 좋아하지만, 마음은 좋아하지만, 수학 계산하는 거, 저는 산수도 못해요. 그쵸? 그러면 나사 대표로 가서 한국 똥칠을 하는 게 되겠죠. 그쵸? 한국 얼굴에 똥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은 뭐냐면, 적성이 없는 데 선택한 거. 그래서 적성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능력이 없는데 사실 같은 말로 능력이 없는데 선택을 했어요. 그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고요. 무선택은 선택 안한 거고. 불확실한 선택은 여기서 요 확실이란 친구가 사촌이 놀러 왔어. 그쵸? 그러니까 불확실한 선택에서 확실해. 사촌이 놀러 왔어요. 어떤 친구가 놀러 왔다? 확실 친구, 사촌 이름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저는 사촌이랑 좀 닮았어요. 그쵸? 그래서 불확실한 선택에서 확실히 내려와서 확신이 없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했어요. 근데 확신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선택을 했는데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죠. 그래서 결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자, 모순은 뭐냐면, 자, 흥미가 있으면 적성이 없고, 자, 여기 한 세트. 자, 적성이 있으면 흥미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을의 내담자가 이를 세계에서 자신의 인식과 경험 간의 일치하이 뭐 경험의 일치를 여기 특성 요인 이론에서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특성 요인 이론은 그 아까 무슨 어떤 문제 2012년인가 좀 있으면 하나 특성 요인 이론은 뭐예요? 개인 특성이랑 직업 특성의 매칭. 그 매칭을 뭘로 한다? 검사를 때려 붙는다. 그쵸? 그래서 뭐 경험 이런 거 경험은 필요 없어. 오자마자 특성 요인 이론으로 하자면 특성 요인 상담 이론은 오자마자 너가 어떤 걸 경험했니? 그랬구나 이런 말은 없고 응저 방에 가서 선생님이 검사 한 5개 던져줄 테니까 검사 5개 이거 마킹하고 나와. 이거 이제 특성 요인 이론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 과정도 다 검사 결과 설명해 주는 거임. 그쵸? 검사 결과 설명해 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 설명과 설득이 다 뭐한다? 검사 결과 설명해 주고 설득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 하여튼 특성 요인 이론은 검사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검사로 다 때려붙고 검사로 다 해결하자. 아닙니다. 다 했죠 이제? 20번. 21번. 조금만 지우면서. 21번 뭐쓸게 있을까요? 뭐 아까 다 썼는데. 다 지웠는데 또쓸일 없겠죠? 자, 21번. 사회 인지 이론은 처음 뾰로롱 등이 학자겠네요. 사회 인지 이론을 여성의 진로 발달 과정에 적용하며 태동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렌츠, 베켓, 브라운. 이 이론에 의하면 진로미 발달에 자기 효능감과 뾰로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접 맥락 요인을 뾰로롱이라고 한다. 진로 상담의 초기에 낮은 자기 효능감과 뾰로롱, 그리고 뾰로롱의 영향을 극복하면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 대안은, 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렌츠, 베츠, 해켓, 브라운. 요 네 명인데, 요 네 명이 한 번씩 한 명이 빠지면서 논문을 써요. 어쨌든 얘네가 한 팀인데 한그 연구실에 있는데 한 명씩 빠지면서 논문을 씁니다. 여성에 관한 논문을 쓴 애가 아마 베츠랑 해켓일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론을 만든 애들이 브라운 렌트 누구죠? 얘네들이 자꾸 번갈아가면서 해가지고.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해킷이랑 배츠가 둘 다 여자예요. 그쵸? 해킷이랑 배츠가 둘다 여잔데 걔네가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해킷이 처음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회인지 이론 해킷 렌트브라. 자 이제 반두라에게 영향받은 아까 두명 다시 합니다. 반두라에게 영향받았기 때문에 사회학습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두라에게 영향받은 두 명이 한 명이 크롬볼츠로 뭐라고요? 사회학습 진로 이론. 또한 명이 아까 해켓 렌트 브라운. 그 여성에 대한 논문 쓴건 해켓이랑 배츠 두명다 여자, 해켓이랑 배츠 두명다 여자. 걔네 둘이가 여성에 대한 논문을 썼고요. 또 이제 얘네는 아까 뭐예요? 사회 인지 진로 이론입니다. 내 손톱 손. 자, 그 다음에 자, 네 개씩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롬볼츠는 유전, 그 다음에 환경, 사건,
상황, 학습 경험, 얘네가 다 때려 부어서, 얘네가 아까 짬뽕이랑 밥을 섞은 거라고 하면, 마지막 짬뽕 밥, 과제, 접근, 기술, 네 말이죠. 사회인 지론에서는 반주라 영향을 오지게 많이 받았어. 그쵸? 그래서 반주라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똑같은 말 하죠. 아, 새 핸드폰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그래서 새 핸드폰, 결과, 기대. 그 다음에 목표가 새 핸드폰이죠. 목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근데 뭔가 장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로, 장벽. 요 네 가지 요인이죠. 이 얘기 내가 왜 적었더라? 아, 요거 21번 풀려고. 그래서 이제 나, 자기 효능감과 나가 이제 결과 기대가 되겠죠. 결과 기대가 되겠다. 근데 부정적 영향, 제가 아까 말했죠. 뭔가 장애물, 부정적 영향이 뭐예요? 진로 장벽이죠. 진로 장벽.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몇 번이지? 어쨌든 기출에서 풀 건데 얘네들에 대한 상담 개입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대안을 증가시키는 게 나중에 대안, 그러니까 대안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거 나중에 좀 이따 풀 거예요. 일단은 지금 증가, 대안을 증가시킨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적었죠. 아, 아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미리 하나 해놓고, 아니, 미리 하나 해놓고, 시간을 좀 보고요. 미리 하나 해놓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번 요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개입 전략 한번 해볼게요. 제 기억에 분명히 기출에 이거 있었는데. 자, 개입 전략.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개입 전략 보겠습니다. 아, 얘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상담을 왔어요. 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멍충한지 알았고, 머리로 할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진 않은데, 어릴 때 되게 암기력이 좋아서 사법고시 준비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20살 때부터 했으면 잘 됐을지도. 어쨌든, 뭔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멍충해. 공부도 못하고, 손재주도 없고, 아무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모든 직업을 다안 돼, 안 돼. 미용사, 손재주 없어, 안 돼. 뭐 사법고시, 법관, 안 돼. 머리 나빠, 안 돼. 그리고 또뭐 있죠? 아, 지금 맨날 예를 드는 건데, 로스쿨, 학비 없어, 돈 없어, 안 돼. 한 학기에 1,000만 원이야, 안 돼.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대기업 취직, 아직 나이 많아, 안 돼. 이 나이 안 받아줘, 안 돼. 그 다음 또뭐 있을까요? 뭐, 상담교사 시험? 뭐, 물론, 1차부터 썼지만, 아, 몰라, 어쨌든,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할까요? 진로 장벽이 있어야 되죠? 아, 몰라, 어쨌든, 머리 나빠서 상담교사 시험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다안 된다고 한 애가 온 거예요. 그쵸?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20, 아까 20몇 번에? 맨 마지막이 증가였죠? 자, 상담교사가 요 이론으로 개입을 할땐 어떻게 하냐? 네가 전부 다 포기했던 직업들의 대안들을 좀더 확장해보자. 너가 지금, 선생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해서,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해서, 제가 결정한 건 구급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아, 왜 구급 공무원만 되려고 하니?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너에게 맞는 직업들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멍충해서 뭐도 안 되고요. 나이가 많아서 뭐도 안 되고요. 그다음 암기도 안 돼서 뭐가 안 되고요. 손재주가 없어서 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 상담교사는? 너안 된다고 했던 거를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대안들을 좀더 확장해 보자. 왜냐? 넌 딸랑 하나, 구급공무원 하나 들고 왔잖아. 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11개로 한번 불려 보자라는 것이 개입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개입 전략은 뭐예요? 대안을 확장하는 거. 대안을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입 전략입니다. 왜냐? 얘가 구급공무원 하나 들고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 대안을 확장하는 거에 뭐뭐뭐를 조진다? 자, 목표 빼고, 얘네 세 개를
조져서 대안을 확장하는 게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목표예요. 자, 자기 효능감. 선생님, 저 암기도 못해요. 저 공부 못해요. 머리 나쁘거든요. 머리에 대한 자기 효능감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미용사 어때? 네일 아트 어때? 아유, 저 똥손이에요. 손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재주에 대한 자기 효능감도 낮고, 그쵸? 그 다음에 머리도 나빠요. 내가 머리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것도 자기 효능감이 낮습니다. 그럼 목표가 뭐예요? 자기 효능감을 올려야 되겠죠? 그쵸?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이 자, 1번에 낮은 자기 효능감, 비현실적이거나 부적절한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해요? 올려서 대안을 확장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머리도 좋고, 그쵸? 손재주도 있다 그러면, 선생님, 미용사도 하고 싶고요. 네일 아트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도 가고 싶고요.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낮은 자기 효능감을 올리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멍충이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표준화 검사 한번 해보자. 네 머리가 그렇게 나쁜지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 자, 첫 번째 표준화 검사를 돌립니다. 표준화 검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로 자기 효능감과 능력 사이의 차이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성 검사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적성에 맞는데 왜네 손재주 있고 네 머리 좋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했어? 그쵸? 그래서 표준화 검사로 자기 효능감과 능력 사이의 차이를 평가해서 어떻게 해요? 낮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원래 능력과, 그쵸? 능력과 뭐 사이죠? 자기 효능감과 능력 사이. 자기 효능감과 차이를 평가하는 겁니다. 야, 웃기지 마. 너 머리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변형된 직업카드 분류법입니다. 그냥 직업카드 분류법 해도 돼요. 직업카드 분류법. 이거 왜 하게요? 자, 첫 번째, 직업카드 분류법에 세 가지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 그쵸? 내가 싫어하는 직업, 내가 모르겠는 몰라 직업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변형된 직업카드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거, 싫어랑 몰라 직업. 내가 몰라 직업 알게끔 해줄게. 싫어하는 직업도 네가 좋아하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그쵸?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것들을 통해서 네가 몰랐던 거 아니고 싫었던 게 아니라 네 자기 효능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야. 자기 효능감을 올리게 되면 몰라 싫어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내 자기 효능감을 올리게 되면은 싫어와 몰라 직업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직업카드 분류법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효능감을 올린 다음에 요걸로 싫어 몰라를 대안을 확장하자. 무조건 대안 확장이 목표입니다. 대안 확장의 목표예요. 직업들의 대안들을 확장하는 거.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쉬워집니다. 자, 자기 효능감 하면 교육학이든 심리학이든 뭐라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단계적으로 성공 경험을 올려서 자기 효능감을 올리자 이러죠. 그래서 단계적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합니다. 점점점 단계 계단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나중에 점점점 큰 것처럼. 그래서 작은 것부터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올리게 하는 단계적 성공 경험. 그다음에 이제 재해석, 재개인. 재해석 뭐가 있겠어요? 재해석. 과거 경험도 스스로 수행해냈다고 인식하게. 그러니까 과거 경험도 네가 수행한 거네. 네가 한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해석하게 되고. 재귀인. 어떤 거에 있어서 네가 과거에 뭐 팀으로 상을 받은 거가 있어서 귀인이 그 팀 리더가 잘한 게 아니라 네가 일다 했네. 너가 했네라고 해서 재귀인. 너로 인해서 그 팀이 성공했다라고 재귀인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 기대.
결과 기대. 그래서 기대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결과 기대가 뭐예요? 안될 거예요. 저 합격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 기대. 선생님, 저 왠지 정무상담교사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라고 결과 기대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 기대는 뭐예요? 비현실적이거나 부적절한 결과 기대를 올려준다. 그래서 흥미 검사와 가치관 검사 결과 차이를 분석하고 결과 기대를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흥미 검사와 가치관 검사 결과 차이 하는 거는 좀 외우기가 좀 그렇고, 결과 기대를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 기대 현실화. 무조건 안될 거라는데, 어디 현실적으로 진짜 안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나 안 되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자기 이해와 객관적인 직업 정보. 그래서 이 베이스가 정확 자기 이해. 지는 똥손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손재주가 있어. 그쵸? 지는 멍충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다음에 정확 자기 이해, 그다음에 객관 직업 정보. 그게 이제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기대 현실화시킨다. 자, 진로 장벽에서는 첫 번째 의사결정 대조표를 씁니다. 의사결정 대조표를 씁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진로들한테 들에 대한 의사결정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서 부정적인 결과 예상 내용에 초점을 두고 진로 장벽을 만나게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능성 높은 진로 장벽에 대처 전략, 극복 방법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걸로 인해서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한다? 극복 전략을 짜는 겁니다. 대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로장벽의 실제 가능성 평가. 진로장벽 실제 가능성. 아, 다 써야겠다. 이해를 위해서. 진로장벽의 실제 가능성 평가. 그다음에 인지적 재고조화는 여러분 따로 외우고 밑에 진로 의사결정 활동지. 그래서 진로 의사 결정 활동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활동지를 이용해서 진로 장벽 지각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장벽을 만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진로 장벽의 대처 방법을 탐색합니다. 얘가 뭐예요? 현실성 평가. 다시 쟤랑 똑같아. 대처, 극복, 전략. 자,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 저 손재주도 없어요. 머리도 나빠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자기 오능감을 올려줘. 어디지? 자기 오능감을 올려줍니다. 그쵸? 자기 오능감 올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외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적인 성공 경험을 올려주는 거죠. 그럼 자기 오능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기 오능감을 올려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고, 자기 오능감을 올리면 내가 할줄 아는 게 많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뭐예요? 대안 확장. 직업들이 늘어나잖아요. 구급 공무원 한 개만 아니라, 저 상담교사도 될것 같고, 로스쿨도 가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이다트도 할수 있을 거고, 미용사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재해석, 재귀인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직업카드 분류법을 해서 또이 싫어 몰라 하는 직업들을 더 많이 대안을 확장해 줄수 있다. 자기 오능감을 올려서. 첫 번째가 자기 오능감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오능감을 올리기 위해서 단계적 성공 경험을 올리고 재해석, 재귀인하고 결국 직업카드 분류법으로 싫어 몰라를 대안을 확장한다.
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결과 기대는 네가 아 진짜 모든 걸다 못할 것 같냐 이거죠. 그렇죠? 상당교사도 떨어질 것 같고 네가 진짜 상당교사 떨어질 만큼 머리가 나쁜지 내가 현실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객관적인 자기 이해. 너 IQ 테스트 했더니 이 녀석아 120 나왔네. 그쵸? 그럼 너 암기가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객관적인 직업 정보. 야, IQ 100안 돼도 합격한 사람들 수두룩 뽑하더라. 어? 그걸 내가 실제로 봤다. 검사한 걸 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직업 정보를 알아서 현실적으로 네가 진짜 머리가 나쁜지 안 나쁜지를 현실적으로 보겠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진로 장벽에 이제 좀 뭐가 많이 쓰이네요. 그렇죠? 의사결정 대조표가 쓰여서 부정적인 결과 초점을 두고 대처 극복 전략을 짜고. 자, 그다음에 또 얘랑 비슷한 친구 진로 의사결정 활동지. 그렇죠? 활동지. 얘는 의사결정 대조표. 얘는 활동지. 자, 요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얘는 대조표, 얘는 활동지. 활동지로 현실성을 평가하고 똑같이 대처 극복 전략을 짜는 겁니다. 요렇게 외워 두시면 되겠네요. 뭐 한다고 이렇게 왔죠? 어디서 이렇게 왔죠? 진로장벽 설명하다가 이렇게 왔나요? 그러면 내일은 저거 좀 띵까뽕 할게요. 내일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설명 다 끝났고, 자, 이제 22번. 2011년에 22번. 가프레드슨이 이론에 기초할 때, 자, 내담자가 자신의 직업 포부와 외적 환경 간 타협 혹은 절충의 필요성 정도를 작은 경우, 중간인 경우, 큰 경우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거 오타났는데 뭘까요? 자, 가장 중요하게 연결된, 뭐, 진로 변인을 담고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어쨌든 뭐, 글자 지금 오타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용은 알아요. 그냥, 제한 타협 이론이죠. 제한 타협 이론에서 절충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연결된 것은?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우고, 요건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도대체 이, 절충의 필요성이 크고 작고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돈을 막 갑자기 벌어야 되겠는데 포기해야 되는 느낌일까요? 자, 절충의 필요성이 큰 경우, 절충의 필요성이 큰 경우,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에는 제일 끝까지 붙잡고 안 놓아주는 게, 안 놓아주는 게 내가 남자 가는 건 죽어도 깨나도 못하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남자만 하는 직업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그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일까요? 제가 여자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남자가 하는 자동차 정비사는 못하겠어 라고 해서 이큰 경우에는 성 역할을 끝까지 놓고 물고 늘어집니다. 절대 남자가 하는 직업은 안 하려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뭘 버리냐면은 사회적 지위를 뭐 계층 지위 똑같아요. 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절충이 필요성이 클 때가 절충해야 될 필요성이 클 때가 가장 먼저 버리는 게내 흥미거리를 맨 먼저 버립니다. 흥미거리를 맨 먼저 버려요. 얘를 먼저 갖다 버리고 그다음 얘를 2등으로 버리고 끝까지 물고 안 늘어주는 게성 역할을 물고 늘어져서 안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남자한 직업은 안 가지겠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경우 자, 작은 경우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흥미. 그 다음에 수입도 많고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선택해야 돼. 사회적 지위 2등. 그다음 마지막에 나는 여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여자로 읽을게요. 여자들이 많은 한 일. 그러니까 뭐 반대로 말하면 남자들이 하는 일은 안 해야지가 되겠죠. 그래서 성 역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냥 큰 경우에는 성 역할을 물고 늘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는 절충의 필요성이 작을 경우에는 거꾸로가 되겠죠. 흥미를 끝까지 갖고 있고 얘는 똑같고 성을 매일 먼저 갖다 버린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11년에 23번.
피터슨 등이 제안한 인지정보 처리 이론을 기초할 때, 아까 인지정보 처리 이론 뭐라고요? 자, 인지, 이거. 쟤 너무 계산적이야. 자, 계산기, 라틴어 계산기에서 온게 컴퓨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요? 정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알파고는 뭐예요? 모든 지식을 기억해야 되죠. 알파고는 모든 지식을 갖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들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랑 상관없는 문제네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때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그거랑 또 상관없네요. 의사결정 기술의 단계로 오른 것은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259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이제 내일 문제풀이 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CASV만 먼저 할까요? 자, 일단 크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렇죠? 삼각형을 그리고 반동가리 냅니다. 자, 여기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 지식, 나에 대한 지식, 직업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자기 지식, 직업 지식이라서 여기는 지식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이제 많은 사고를 거쳤으니까 어떻게 마지막엔 실행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실행 처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실행 처리 영역.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어디서부터 C를 출발할까? C, A, S, V. 아이고, 이상하게 E? 아, 그냥 이렇게 할까? E. 요렇게 한 바퀴 돈 애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의사결정 기술 영역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기술 영역. 그래서 여긴 또세 가지가 있죠.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대화, 자기 인식,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통제. 요세 개를 이루어져 있고. 이 친구들을 이제 확대합니다. 확대합니다. 이 친구들을 확대하면 C, A, S, V, E. 자, 이 CASV 아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었죠? C, A, S, V, E. 이 친구들을 확대해서 CASV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CASV에서 C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뭐가 있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의사소통, 외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내외해요. 내외가 있습니다. 내는 나의 신체적인 특징이에요. 가슴이 뛴다거나 안절부절 못하겠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외적 의사소통은 그 남이랑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너 이제 졸업하고 뭐할 거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외적 의사소통.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가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겠고 또 안절부절하고 하는 게 내적인 의사소통이죠. 이게 뭐예요? 네가 진로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 라는 것 때문에 두통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 환경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진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뭘 분석하냐? 얘네 두 개를 아까 지식 영역이 있었잖아요. 요걸 분석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석 단계에서는 자기 영역과 직업 영역에 대해서 지식을 분석하는 건데, 자기는
흥미 가치 기술. 여기 적을까요? 흥미 가치 기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 빼고 그냥 가족 상황. 이 칸에 그냥 다 넣으려고. 이렇게만 적을게요. 재검토하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 직업 세계, 직업 세계, 직업 정보. 직업 뭐 세계. 직업 정보 등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다음에 S가 thin the size라고 해서 thin the size의 S를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 S에서는 뭐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와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우 이렇게 와 이렇게 그러니까 왕 늘렸다가 혹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강의할 때꼭 예시를 들려고 그랬는데 예시를 들려고 이제 다른 데 적진 않았는데 여러분 항상 어른들이 말합니다. 결혼 전에 많이 만나봐라. 그쵸? 많이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들어봤잖아요. 그쵸? 드라마든 TV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주변의 어른들도 많이 만나봐야 좋은 사람 고른다라고 하지. 너 결혼 전에 딱한명 만나서 그딱한 명이랑 결혼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 만나봐야 너랑 맞는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많이 부풀렸다가 그중에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통합 단계에서 씬더 사이즈에서는 이성을 많이 만나보고 나중에 대안을 줄여가라라고 해서 첫 번째 많이 늘리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늘릴 때 교육학에서 뭐 한다 그래요? 브레인스토밍으로 막 늘려, 그쵸? 내용을 늘립니다. 그게 뭐예요? 자, 정교화입니다. 정교화. 자, 순서대로 갈게요. 1. 정교화. 그쵸? 많이 늘려. 그래서 가능한 많이. 그래서 어떤 거 이용한다? 브레인스토밍. 그쵸? 자, 2. 자, 2는 이제 겁나 늘렸어. 선생님, 미용사, 네일아트, 그 다음에 뭐또뭐 있을까? 로스쿨, 맨날 말하는 거 똑같죠? 공무원, 강사, 상담교사, 또뭐 있지? 그냥 일반 회사 직원, 또 벤처기업,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연구원 뭐 등등등 겁내 늘렸어. 그거 다할 거야? 안 되죠, 그쵸? 브레인스토밍으로 쫙 늘렸다가 이제 두 번째 결정화 단계를 가집니다. 결정화 단계가 이제 뭐예요? 많이 만나서 자, 그 이성을 많이 만나봐. 이성 한 50명 만나서 50명이랑 다 결혼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명 만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축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제한과 배제해서 뭐예요? 대안 목록을 줄여가죠. 그래서 현실적인 고려해서 어떻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어떻게 대안 목록을 줄여가는 게 S 단계가 되겠습니다. A는 좀 적어줄까? 지식 and 직업 영역 분석. 아날리시스 분석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V. 밸류가 되겠죠, 밸류. 그래서 밸류이니까 원래 밸류가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인 대안들로 좁혀지면 가능한 행동 그리고 진로 방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책 보고 260페이지 책 보고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뭐예요? 잠정적인 대안 평가. 잠정적 대안 평가하고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남자 이성으로 해서 한 명만 만난다고 했는데 한 두세 개로 줄이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많았잖아요. 로스쿨, 연구원, 상담교사, 네일아트, 헤어 디자이너, 또뭐 있지? 또뭐 있을까? 직업이 회사원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튜버도 돈 버니까 요즘에 잠정적인 대안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안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두세 개니까 1, 2, 3등 매겨야죠. 1, 2, 3등 매깁니다.
근데 이때 뭐예요? 밑에 일자리, 기회나 자격, 직무, 교육비나 훈련비 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격, 직무. 이를 좀 밑에 적고. 자격, 직무, 교육비, 훈련비. 알아봅니다. 자, 우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로스쿨, 상담교사, 네일아트, 미용사, 연구원. 아, 다섯 개만 있다 쳐요, 그쵸? 다섯 개, 지금 다섯 개만 해도 많잖아, 그쵸? 자, 여기서 잠정적인 대안평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교원 자격증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자격, 우리 교원 자격증이 있겠어야 지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영문과 나와가지고 갑자기 상담교사 시험 친다? 아이고, 교원 자격증 없으면 안 돼요. 그럴 거면은 그 교육대학원 가서 상담으로 나오고 갖고 오세요, 그쵸? 아니면은 그 영어 교육 가면은 교원 자격증이 뭐 나는 그쪽 잘 모르는데. 전 그냥 대학교 때 받았는데, 몰라요. 그쪽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영문과는 못 받아요. 그쵸? 영문과를 그냥 졸업하면은 교원 자격증이 없고, 영어 교육과를 나오면 교원 자격증이 있죠. 근데 과목만 바꿀 수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격이 뭐예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직무, 그 다음 교육비, 우리 학원비가 들어가죠. 이제 배우는 학원 비용 있죠. 훈련비, 뭐 훈련비는 따로 없지만, 어쨌든 교육비, 학원비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때 평가 때, 뭐요? 네일아트도 그 따야 되잖아요. 그 무슨 자격증 따야 돼요. 국가에서 네일아트 하는 거 있을걸요? 미용사도 국가에서 하는 거 있어요. 아, 맞다. 제빵사도 있구나. 직업 많네. 어쨌든 자격, 교육부, 훈련비 알아보는 것이 바로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행 단계에는 계획을 하고 행동하는 게 실행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인턴, 알바, 자원봉사가 예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하면 다 하니까 이제 다 합시다, 그쵸? 그래서 뭐예요? 자기 대화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 그쵸? 아, 유리야, 정신 차려. 유리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자기 인식은 지금 내가 상담교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빨리빨리 공부해야 돼. 전 물론 어쨌든 전 시험 안 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쵸? 엄마 아빠의 뭔가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론 난안할 거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통제가 뭐예요? 아, 모니터링. 나를 제가 만약 상담에서 준비한다면 너 너무 많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시간을 이제 앞으로 노는 데 쓰지 않겠어.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노는 데 통제하고 공부한 데더 많이 공급한다. 이런 게 바로 자기 모니터링과 통제, 시간 통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내일 나머지 부분 할게요. 이러다가는 영원히 기출을 다 풀이 못할 것 같아서. 내일 어느 부분 할 거냐면 진로사고검사 이런 거 할게요. 아, 이거 하나씩만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그냥 쓱 넘어가기가 뭐해서 설명을 다 하다 보니까 진짜 기출 하루 종일 하겠어요. 뭐 아니면 뭐 기출하다 시간 너무 그러면 좀 잘라가지고 내일 또 나머지 기출해도 되죠, 뭐. 자, 2011년도 24번. 진로상담에서 직업카드 활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이제 안 쓰고 좀 여기 줄을 그으면서 볼게요. 자, 직업카드 분류법. 아까 너무 억울하다. 아까 적었었는데 그 직업 중에 좋아, 싫어, 몰라 그 직업이 있는 직업카드 분류법이죠. 그래서 뭐예요? 아, 우리 이 화투 안 쳐봤지만 어쨌든 이거 이 카드 이렇게 하죠. 자, 직업카드가 진짜 이렇게 카드로 되어 있어요. 포커처럼 카드로 돼 있어서 아, 이 직업 뭐 예를 들어서 뭘까? 정비사. 아, 정비사 난 사실 좋은데 어쨌든 아, 몰라에 넣고 또뭐 나왔지? 연구원 나 머리 쓰는 거 너무 싫어 놓고 그다음에 미용사 저 손재주 있는 거 손재주 있거든요. 미용사 좋아 넣죠. 네일아트 이거 뭐냐? 나쁜 말쓸 뻔했어요, 그쵸? 뭐라고 하지? 수다 떨고 손톱도 손재주 있고 좋아. 네일아트 좋아. 그다음 또 직업 뭐 있을까요? 은행원. 아, 너무 싫어. 은행원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연구원 했죠. 아, 또뭐 있을까? 어쨌든 뭐. 아, 판매직
판매직 좋아. 근데 보험 판매직 싫어. 너무 강매해서 파는 건 싫어. 어쨌든 카드를 이렇게 좋아, 싫어, 몰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로. 장점이 있다면 내담자가 능동적 분류 과정. 아, 누가 안 해줘. 카드 내가 들고 이만한 카드 내가 놔야 돼. 내가 놔야 돼. 그래서 좋아, 싫어, 몰라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동적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 상담 1대1로도 할수 있어. 1대1로도 할수 있고, 자 이제 한 반에 갔어. 선생님이 상담 교사 돼가지고 다 갔어요. 그래서 한 30명 앉아있는데 30명한테 쫙 이제 카드 다 돌려. 30개 카드 돌린 다음에 자 자기 책상 위에 좋아, 싫어, 몰라 이렇게 놓으세요. 몰라가 아니라 사실은 무관심인데, 몰라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원래는 좋아, 싫어, 무관심 이렇게 카드 넣어야 돼요. 제가 자꾸 그 쉽게 그냥 몰라라고 했는데, 몰라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관심 카드 놔 해가지고 집단 상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활용 가능하고, 그래서 유연성, 융통성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제공. 피드백 제공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좋아, 싫어, 무관심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이 뭘 준비해 가냐면, 우리가 직업 분류 카드 활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학생이 그 몰라요, 무관심의 카드 엄청 쌓아놓은 거를 보면서, 아, 이 직업 모르겠지? 이 직업 설명해 줄게. 이 직업은 이런 일 하는 거야. 얘기 들으면, 그럼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조화 카드로 옮기고, 그쵸? 그다음에 또 무관심한 카드에서, 아, 이 직업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싫어요. 싫어 카드로 옮기고. 그래서 피드백 뭐예요? 선생님이 이 직업 다 알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 제공을 할수 있죠. 그다음 또 피드백 제공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조화 카드에 옮긴 그 직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교사로서 정보를 줄수 있겠죠, 학생한테. 그래서 피드백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의존성 최소화. 지가 해야 된다니까? 지가 이제 화투 치듯이 카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지가 하기 때문에 능동적 참여니까 당연히 의존성이 최소화되죠. 누가 카드 놔주겠어? 지가 놔야지. 그다음에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 형성 위에 사용할 수 있고요. 라포 형성 위에서, 아, 요 카드로 한번 해볼까? 제가 한때 그 타로 카드 배우고 싶었는데, 타로 카드가 진짜 카드 뒤집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배울 텐데 지금 너무 바빠요. 그다음에 직업 탐색 가능. 뭐예요? 아까 무관심한 카드나 몰라 카드. 이제 저는 몰라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잘 모르겠는 카드라고도 표현해요. 어쨌든 그 카드에 있어서 직업 탐색. 설명을 해주니까, 상담사가 설명해주니까 내가, 아, 그렇군요. 이 일을 하는군요 하면서 직업에 대한 탐색도 가능합니다. 난 내담자의 욕구에 근거해서 직업을 연결시킬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확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아까 말했죠? 뭐, 모르겠는 카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 직업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상담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직업은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즉각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내담자가 능동적, 제 지가 몇번 말해요? 그죠? 이렇게 카드 지가 놔요. 그쵸? 내담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을 보지도 말고, 미음, 뭐 이런 말 없어요. 리을 미음은 세상에 없는 말인데 보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말은 안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2011년에 25번.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진로 상담자가 유념해야 할 것으로서 크롬폴츠가 제안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언어 영역이었어요. 언어 영역. 아, 개인은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가정을 하지 말고 직무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아, 요거는 크롬폴츠가 어떻게, 그래도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직업이 요즘에 빨리 없어지고 생겨나고 할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맞아요. 아, 미래를 볼지 않은 사람. 니은혜. 틀린 말인데, 우연적 사건 영향 의식하지 말. 그게 아니죠. 우연학습 이론. 더 많이 우연학습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은 진로 상담자는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모든 진로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맞는 말. 리을은, 아, 이상한 소리 해놨어. 흥미를 확장하기보다 확장해야지. 아까 뭐, 아, 또 지웠네. 아까 대안확장 있었죠, 그쵸? 확장을 해야지. 그렇게 옛날 것만 계속 주구장창 해서 뭐 하겠어요? 리을도 틀린 문장. 이런 건안 봤으면 좋겠어. 자, 미음은 진로 상담자 흥미적성 등의 특성 탐색을 통해 내담자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촉진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너의 국어 실력을 보겠어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냥 넘어갈게요. 언어 영역 추론 문제 같은 건안 풀고 싶어요. 자, 2011년 2번. 다음은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민수가 진술한 내용이다. 내용을 읽고, 아, 여기 출제자도 민수 좋아하네요. 아까 민수 있었는데, 그쵸? 민수가 아까 그 진로 결정자였는데, 밑에 철수가 결정 안한 애였고. 어쨌든, 내용을 읽고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진로 상담 목표와
개입 전략을 서술하시오. 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버지는 비교적 이 문제 성공한 사업가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다. 이 문제 정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저 이거 진심을 담아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문제 이상해요. 그렇죠?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지만 2008년에 생겼거든요. 상담교사 시험. 2008년 거는 2006년에 생겼구나. 2006년에 생겼는데 2006년, 7년, 8년은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하여튼 문제 되게 그러니까 엄청 쉬운데 이상해요. 엄청 쉬운데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출분석 우리 범위에 들어간 게 2009년부터잖아요. 9년, 10년, 11년 세 번밖에 안 된 거지. 이 영역에서 낸 게. 그래서 문제 이상하게 냈어요.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지만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으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도 있지만 아버지는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신다. 1학년 때 받은 진로 탐색 결과 나의 두 자리 진로 코드는 RI형으로 확인됐다. RI, 아까 그 리아색에서 RI, R이 실제형, I가 탐구형이죠. 나는 소심하고 비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다. 시골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교제하거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 친구들 역시 대부분 학교 친구로 그다지 친한 편이 아니다.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구들과 좀더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나는 리더십이 부족해서 어떤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당하기 일쑤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내 생각과 달리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만다. 난 동물에 관심이 많으며 남다른 매력을 느낀다. 여가 시간에 토끼를 기르고 있는데 가끔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넋을 잃은 채 매료되곤 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나는 스스로 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을 직시하지 않으면 꺼림칙하고 그 언제나 숙제나 공부할 것이 남아있으면 마음 놓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놀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신체적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다. 가령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크고 강하다고 느끼거나 좀더 남자다워 보일 때는 자신감을 잃은 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나는 결국 이 사람들만큼 성공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라고 해서 정말 문제 이상해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 보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문제가 이상해요. 자, 긍정화의 시각에서 민수의 강점을 발굴해서 10가지 기술할 것. 그래서 적었죠. 긍정한 시각. 아버지 비교적 성공한 사업가. 뭐 그래도 기반이 든든한 게 좋죠. 그다음에 그래서 위에 그 긍정 심리학의 강점 기반 상담에 6가지 지혜, 용기, 박애, 정의, 절제, 초월에 또 밑에 추가 강점이 뭐예요? 고차원적 사고 기술. 그다음에 돈을 벌어 자신과 타인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자원과 도움을 얻기 위해 공동체 구조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존을 위한 강점이 이제 네 가지 장점이 돼서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교적 성공한 사업가. 얘가 생존하는데 좋죠. 아빠가 돈 벌어와서 얘가 뭐밥 먹고 살수 있으니까.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이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자신을 지원할 능력 있습니다. 자신의 홀랜드 코드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고차원적 사고 기술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좀더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고 매력을 느끼는 것은 초월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 여가 시간에 토끼를 기르고 매료되는 것은 박애. 그래서 돌봄을 하는 거죠. 토끼를 기르는 게 돌봄이죠. 스스로 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 해야 할 일을 즉시해야 된다는 것이 절제. 놀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문제. 아, 웃음만 나오네요. 도대체 어떤 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10가지 발굴했습니다. 긍정 심리학? 와, 뭐야? 좋긴 좋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이라서 또 이렇게 말했다가 시험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 10개를 외워야 되나? 어쨌든 2011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 지금 몇 년도죠, 이거? 2011이죠? 11년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몇 년, 한 8년간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헐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에 기초해서 민수의 사례에 대한 진로 상담 목표와 개입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할 것. 그래서 한번 보시면 홀랜드 성격 유형으로 아까 RI형이었죠? 실제형, 탐구형. 그래서 실제형은 아까 실신하는 신기한 체질. 그다음에 I형은 탐구적 유형이죠. 그래서 뭐야? 진로 상담 목표와 개입 전략. 진로 상담 목표는 뭐예요? 원래 홀랜드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너의 흥미, 너의 성격에 있는 흥미와 환경을 일치시키자.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뭐죠? 얘 지금 동물 기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예요? 알. 알 아까 농부 이런 거, 운동선수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래도 환경이랑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I형, I형은 연구 탐구형인데 연구 탐구형? 정말 이 문제 어떤 정신으로 냈는지. 그래서 그냥 요거를 한국 직업 분류체계를 통해 실제형과 탐구형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탐색하고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 진로 상담 목표와 개입 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홀랜드 이론의 강점과 한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약간 이거 대학교 문제예요. 대학교 문제, 대학생 문제, 대학생 문제 때 항상 이론의 강점과 한계를 쓰죠. 그래서 강점은 육각형 모양으로 복잡한 직업 세계를 단순화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헐랜드가 단순화했죠. 리아색 6개로 단순화했으니까 쉬워서 좋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용한 검사 도구도 다수 개발되었는데 검사 도구, 홀랜드 검사 도구. 아까 스트롱 흥미 검사도 홀랜드 바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231페이지 보면 직업 선호 검사도 나오고 자기 방향 탐색, 그 다음에 자기 직업 상황, 그 다음에 직업 탐색 검사, 이런 것들이 홀랜드 관련 검사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줬네요. 장점. 한계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너의 성격이면 그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예술에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쵸? 그림 그리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집이 되게 가난해. 그러면 물감을 살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술과 나의 그 예술의 흥미와 나의 환경, 예술고에 가는 거랑 일치시키기 힘들다. 그쵸? 꼭그 성격을 타고 나도 환경이 안 되면 내가 그 예술을 할수 없다. 내가 뭐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도 레슨비가 있어야 되고 그뭐 첼로든 뭘든 사야 되는데 가난한데 첼로 어떻게 사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환경 및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의 이 성격이면 이걸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야 돼. 예술형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면 내가 판매형 1호 간다든지 이런 거를 얘네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A로 태어났으면 예술형으로 태어났으면 예술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진로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진로 상담 기법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윌리엄슨의 뭐 있었어요? 그 상담 과정 중에 분종진 예상추가 있었습니다. 물론 분종진 처상추라고도 하고 분종진 분석 종합 진단. 그다음에 그 처상추일 때는 처방, 예상추일 때는 예측. 그다음에 처상 상담 추수 지도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상담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홀랜드에서는 전혀 상담 단계, 상담 과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진로 선택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죠. 자, 그래도 로는 설명합니다. 좀 로 말대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데 엄마한테 사랑받았다고 해서 꼭 비즈니스 예술직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로는 엄마의 성격,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직업을 선택해라고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얘는 뭐예요? 홀랜드는 그냥 네가 이 흥미면 이 환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왜이 흥미를 키우게 됐는지 설명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 내가 A로 아트,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지금 엄마 아빠가 막그 돈이 없다고 나한테 돈 보내라고 하고 있고 예술을 할 수가 없어. 예술가는 약간 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지금 생활비 보내래. 그럼 나 예술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무시된다는 거. 제가 이 문제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서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정말 이거 낸 사람 꼭 만나보고 싶어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관점에서 갑자기 또 사회인지 진로 이론 나와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관점에서 민수의 사례에 대한 진로 상담 목표와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정말 이렇게 통일성 없는 문제는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 있긴 있는데 얘가 1등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나오는 하나도 2등이 2등. 얘가 1등이 얘를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담 목표는 낮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결과기대 확장. 아까 얘기했죠? 그 지웠네. 그 자기효능감 올리고 결과기대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목표는 빼고 마지막에 진로장벽도 현실 가능성 실제로 그 진로장벽을 이뤄낼 수 있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다 했죠? 그래서 대인관계의 자기효능감이 낮으니까 아까 자기효능감에 올리는 방법은 교육학에서 맨날 강조하는 뭐예요? 단계적 성공 경험, 그렇죠? 단계적 성공 경험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올려주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그 여기에 자기효능감 방법에 재해석, 재기인 두개 있었죠? 재해석은 뭐예요? 너가 아까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을 바꾸면 되냐? 여기에 뭐지? 두 번째 문단에 결국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내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만다. 이게 뭐예요? 어쨌든 남을 배려하고 남 의견에 귀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내가 멍충해서 따라간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관대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 내 의견 안 말하고 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갔어. 나는 짜장면인데 애들 다 짬뽕이래. 그러면 빨리 나오라고 나도 짬뽕 이런 아 그건 아니다 하나를 시켜야 되겠다 그쵸? 나는 예를 들어서 팔보채인데 애들이 다 탕수육이래 그러면 그래 나도 탕수육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얼마나 배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재해석이 되겠죠 재기인 재해석 아까 자기효능감 올린 방법에 그래서 리더십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재해석한다 다음 사례 3번에 성공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 아까 그 뭐였어요? 제가 상담 교사를 했을 때좀 떨어질 거예요. 라는 거는 결과 기대잖아요. 그쵸? 결과 기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결과 기대 너무 낮을 땐 어떻게 한다? 그 결과 기대를 현실성 있게 본다. 그래서 정확한 자기 이해를 하고 객관적인 지역 정보를 보고 어떻게 해요? 결과 기대를 현실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상한 문제였어요. 자, 2011년 완료시키고 좀 이따 2012년도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좀 이따 봐요.